이스라엘에 와서 벌써 11일 차입니다. 그런데 많은 고대 유적들을 그 폐허가 된 흔적들을 살펴봤는데 예루살렘 이 성, 예루살렘 성이 규모 면에서 가장 크고 또한 곳곳에 숨겨져 있는 많은 유적들이 아주 즐비합니다. 그중에서 유료로 관리되는 구역도 있고 이처럼 터가 그냥 남아 있는 곳을 성벽 바깥쪽에 그대로 둔 곳도 있습니다. 규모면에서 그렇게 컸다, 이 정도로 크다는 것은 당시에 성전이 사용됐던 당시에 얼마나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됐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지금 가로등이 들어와서 굉장히 분위기가 있는 밤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벌써 이스라엘께서 작전을 펼친 지 6일 차입니다.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정말 이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게 된다면 좋겠습니다.